다음은 생성자와 소멸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이렇게 뭐, 멤버 변수, 멤버 함수 하고 간단히 끝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네, 이 클래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때그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성자와 소멸자예요. 그래서 일단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 거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뭐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소멸자라는 게 있고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요장에서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하고요. 얘는 특수한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긴 한데 조금 특별하다. 이런 거고요. 왜 얘가 특별하냐면 일단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면 저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된, 내가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 요게 일단 특별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요 생성자가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 객체와 관련해서 뭔가 초기화가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를 구현을 할 때에는 멤버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함수긴 한데 저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얘는 반환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글로만 보면 좀 복잡한데 코드를 보면 사실 간단해요. 한번 직접 볼게요. 자,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얘네 셋이 멤버 함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인자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멤버 함수인데 특이한 점이 뭐죠? 반환형이 없어요. 반환형이 안써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얘네들이 생성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관련해서 많은 코드를 보게 될 텐데 아주 간단해요. 반환하는 게 없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으면은 얘네들 얘네들은 생성자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반환인 게 없고 함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가 생성자다 는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드를 딱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 생성자구나 0.1초 안에 알아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형이 없고 클래스 이름이 함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좋아요. 클래스, 지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생성자다라는 설명만 드렸고, 이 생성자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그 내용은 소멸자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소멸자는 뭐냐면 얘도 생성자처럼 특수한 멤버 함수 중에 하나고, 영어로는 참 디스트럭터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죠.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여기서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예요. 자, 스택 메모리에서 구분선이 있고 여기 위에 데이터들이 있다가 함수 호출이 끝나면 지워진다고 했죠. 이런 경우 없어지죠. 소멸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또 다른 소멸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힙 메모리에 변수를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다가 딜리트를 하면은 제가 그림에서 얘를 지웠습니다. 이것도 소멸할 때죠. 이두 가지 경우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소멸자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 메모리 당연히 해제할 때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리소스 파일들을 해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자, 실제로 얘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조금 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요 특성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소멸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요두 그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요. 얘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생성자랑 비슷한데 얘는 이름 앞에 요 틸다 물결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생성자예요. 또 다른 하나 특별한 점은 얘도 생성자처럼 반환형이 없는데 얘는 파라메터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멸할 때 인자로 뭐를 집어넣어서 소멸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인자를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딩도 불가능해요. 자, 간단하게 지금 이 코드 보시면은 얘가 소멸자라는 거 알 수 있죠? 인자 아무것도 없고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은데 앞에 틸드가 붙어 있다. 그럼 얘가 소멸자인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스코프가 끝나면 지역 변수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보면은 플레이어 객체 4개를 만들었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생성자 코드 보면서. 어쨌든 여기서 플레이어 객체 4개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다 지역 변수들이니까, 뭐 지역 객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변수들이니까 요 꼬부랑 가로가 끝나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요 줄을 지나가면 얘네 넷에 대한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딜리트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딜리트를 해서 동적 할당 해놓은 객체가 지워질 때도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직접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소멸되는 시점이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코드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기본 생성자라는 거를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자, 생성자라는 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냥 이 코드를 쓰죠. 어카운트, 그냥 어카운트로 합시다. 자,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인라인으로 그냥 구현하고 있죠, 요 안에. 자, 요게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도 함수잖아요. 생성자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수 안에다가 뭐 이런 출력문 같은 걸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좌 생성됨이라고 문자열을 출력을 하도록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19번째 줄에 중단점을 걸어놓고 봅시다. 여기 중단점 걸려 있고 이제 얘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고 있죠. F11을 눌러보면 자, 이 함수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가 이 ac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진 않았어요. 단지 객체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동으로 이 함수가 호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해가지고 계좌 생성됨 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김에 소멸자도 만들어 볼까요? 소멸자는 이렇게 생겼고, 얘도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계좌, 뭐, 파, 삭제? 계좌 삭제라고 하면 좀 잘못 인식될 것 같은데, 소멸자 호출됨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얘는 뭐 중단점 그냥 걸지 않고 실행을 해보면은 소멸자가 호출된다는 거. 얘는 어디서 호출되었을까요?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호출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쟤도 자동으로 메인 함수가 끝날 때 호출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적어 놓으면은 직접 아, 잘 호출이 됐구나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기본 생성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아까는 이런 애들이 없었죠. 이런 애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성자를 안 만들어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가 있어야만 되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앞부분, 방금 전 코드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성자가 없었는데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라는 것을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생성자가 만들어주는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성자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이겁니다. 얘도 이제 지워야지 되겠네요. 자, 얘예요. 내가 이 코드를 적진 않았지만 이 코드를 컨트롤 F7에서 컴파일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요런 애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하나 생성된다는 사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생성자에서 보통 뭘 해주냐면 생성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킴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킴 어카운트 객체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죠? 밸런스에 보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어요. 제가 쓰레기 값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는0 이렇게 해놨던 건데, 자, 이렇게 쓰레기 값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생성자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죠. 이 함수가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될 텐데 그때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0이라는 값을 갖고 네임은 뭐 예를 들어서 none이라는 값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20번째 줄에서 지금 이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F11을 누를 겁니다. 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에 F11을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밸런스는 0으로, 네임은 none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킴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와 네임은 무조건 객체가 생성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게 여기 있는 코드였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기까지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좋아요. 아까 여기 이 코드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자는 인자를 받을 수 없지만 생성자는 인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 생성자에서 주로 초기화를 많이 해준다고 했죠. 밸런스하고 네임, 우리가 초기화 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 초기화할 값을 우리가 받는 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더블형 값하고 문자열 하나를 인자로 받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 생성자가 호출되면 벨 하고 str에 어떤 값이 들어 있겠죠? 어쨌든 이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여기 인자가 넘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멤버 변수인 밸런스에다가 벨을 대입해주고 인자로 넘어온. 그 다음에 네임에다가 인자로 넘어온 str을 대입을 해서 초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리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문법으로 씁시다. 어카운트에 벨에다가 100원을 그리고 이름에다가 리라고 적어줄게요.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자, 봅시다. 의미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킴 어카운트라는 객체를 만들 때에는 인자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죠. 그냥 킴 어카운트 세미콜론인 거예요. 그런데 리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인자를 두 개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아마 표준적으로 그냥 요거를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두 개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꼬부랑 가로를 사용해서 인자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봅시다. 25번째 줄을 실행을 해서 킴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F11을 눌러보면 여기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생성자가 두 개가 있죠. 근데 한 생성자는 인자를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 한 생성자는 인자를 두 개를 넣어줘야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얘는 뭐죠? 우리가 만들 때 인자를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그러니까 인자를 아무것도 안 받는 생성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킴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0, 네임은 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리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인자를 두 개를 넘겨줬습니다. 자, 인자를 두 개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있나요? 있죠. 우리가 방금 만들어줬죠. 벨에는 첫 번째 인자인 100이 복사돼서 들어갔고 네임에는 리, STR이죠. STR에는 리라는 값이 복사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자로 넘어온 값을 리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밸런스와 네임에 각각 대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리 어카운트의 밸런스는 100, 네임은 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생기고 나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나 보면 이렇게 100하고 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로딩 한 거죠. 얘도 함수잖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얘도 멤버 함수거든요. 멤버 함수니까 또 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로딩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같은데 인자가 다르죠. 함수 오버로딩에서처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카운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인자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얘를 호출할지 얘를 호출할지 결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얘는 생성자니까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를 넣어줬으면 인자를 그에 맞는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안 넣어줬으면 안 넣어준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죠. 강의 자료의 48페이지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생성자가 얘라는 거 0.1초 만에 파악하셨나요? 알 수 있고 방금 제가 구현한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얘만 있다고 칩시다.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였죠? 생성자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리고 걔는 인자를 받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요렇게 생긴 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20번 줄에 빨간 줄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어카운트 클래스에 대한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성자를 안 만들면은 인자 안 받는 생성자 자동으로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빨간 줄이 뜨네. 그 얘기는 이제는 컴파일러가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만들어줬냐? 내가
이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성자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사용자가 아, 이 객체를 만들 때는 인자를 무조건 두 개 집어넣도록 만들고 싶다 라고 의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못 만들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면 내가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돼요. 물론 이 내부적으로 뭐 값을 초기화 시켜줄 거냐 말 거냐는 사용자 마음대로죠. 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용자의 선택. 그런데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왜? 얘가 있으면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안 만들어 준다는 게 강의 자료, 요 페이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약간 생긴 게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작성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인자 두개 받는 애들을 동적 할당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할까요? 자, 얘는 박 어카운트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지금처럼 어카운트 하면서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죠. 당연히 여기 보면 객체가 생성되고 있죠. 변수가 생성되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변수가 힙 공간에 생성이 되는 것처럼 이 어카운트 객체가 힙 공간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번째 줄도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할때 어디로 들어가냐? F12를 통해서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왜?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를 두 개를 넣어줬으니까 그거에 맞는 이 함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힙 공간 안에 밸런스하고 네임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인자로 넘어온 200과 박이라는 스트링과 더블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박 어카운트 PTR 가보면은 이 로컬 창에서는 뭐 역참조까지 해서 값을 이렇게 보여줘요. 밸런스에 200, 네임에 박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어카운트 PTR이라는 거는 스택 공간에 있고 거기에는 주소만 저장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요게 생성자와 소멸자 그리고 기본 생성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고 반환값이 없습니다. 소멸자도 똑같이 반환값 없고 생성자랑 다른 점은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고요. 얘는 추가적으로 오버로딩도 불가능합니다. 생성자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버로딩이 가능했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소멸자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 보셨고 생성자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 보셨습니다. 주의하셔야 될이 기본 생성자는 사용자가 안 만들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데 사용자가 인자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버리면 이 인자를 안 받는 기본 생성자는 자동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기본 생성자, 우리가 뭐할때 사용을 하냐?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 시킬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이 생성자 오버로딩 부분인데, 생성자 오버로딩 관련해서도 조금 더 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보고
이번 주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든지 좀 결정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